얘는 못 쓰는 거고 얘는 쓰는 거예요. 자, 전날의 작업을 헤드까지 올리고 헤드 볼트만 조여놓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실린더 헤드 위쪽 조립 마무리하고 흡기 가스켓하고 뭐 해서 주변 전장까지 달면 엔진 조립은 오늘 끝나겠죠. 별다른 게 없으면. 조립하면서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만 돈이 들어가야죠. 아, 실은 제발 말고 신품 실 껴서 실 바꿔서 장착했어요. 자, 엔진 다시 돌리고. 이놈은. 자, 일단, 얘는 못 쓰는 거고, 얘는 쓰는 거예요. 배기캠도 빼내니까 다 이거 봐요. 다 깨진 조각이 이제 떨어져 버리죠. 이놈을 써야 되잖아요. 이놈을 닦아야죠. 열심히. 중공이네요. 캠이 가운데 구멍이 난 걸 중공이라고 해요. 가볍게 하려고. BMW나 수입차들의 대부분이 가운데 중공으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보통 이 탈핏 오토레시 부분은 이게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앞뒤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긴 한데 그냥 담가놓으면 오히려 안으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파츠 클리너를 이용해서 좀 닦아주고요. 닦아주고 구멍에다 오일을 쏴줘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래야지 오일이 안에 있는 이물질이 있던 오일, 이 오일들이 밖으로 나오고 안에도 오일이 차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요. 이런 케이스는 아주 자잘한 가루들은 적지만 이제 메탈 베어링이 붙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메탈 가루가 오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루들이 어쨌든 간 엔진 안에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로커 한 발. 이 로커 한 발은 그때 10개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개는 상태를 확인해 보니 뭐 그냥 써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쓰는 거는 배기 쪽에 다는 걸로 해서. 그래서 다시 걸리자고요. 한 거는 눈으로 확인해 보고 이 구슬의 유격이나 돌아가는 정도. 이 안에 니들 베어링이 있으니까 요거는 다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꽂고 있어요. 신품의 로커. 오, 이 모양이 다르네. 캠샤프트는 닦고 왔는데 표시되어 있네요. 어디에 있냐면
A 그리고 E E라고 쓰여있는 쪽이 흡기, A라고 쓰여있는 쪽이 배기예요. 이게 배기, 흡기. 깨졌던 신품. 오, 깨끗해. 원래는 이 오링을 따로 주문해야 되지만 신품에는 장착돼 나와요. 자, 신품의 하우징을 게스켓 잘 껴있나 확인해보고 올려주고. 자, 하우징 볼트들. 자, 볼트 다 조이고 이제 캠 올려야죠. 캠 샤프트. 이거 스프로켓도 걸어줘야 되죠. 자, 요 캡들을 다 풀어야 되는데 캡에 보면 A 배기, E 흡기. 그래서 A 1, 2, 3, 4, 5. 체인은 이쪽에 있으니까 보통 엔진은 체인이 앞쪽에 위치해서 보통 여기서부터 일을 세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이 조립할 때는 헷갈려서. 얘는 체인이 뒤에 있는 차라 여기가 앞이에요. 1, 2, 3, 4, 5. 1, 2, 3, 4, 5. 에이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잘 모르는데 백이래요. 영어는 인, 아웃으로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A랑 E로 나타나요. A 여기. 백이는 스프로켓이 이렇게 생겼어요. 흡기는 체인이 걸려야 되니까 볼트 구멍이 이렇게 있고. 자, 배기 캠을 올려주고. 여기서 맞춰줘야 될 거는 요 노치 부분이 있어요. 타이밍 마크. 기아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두 개의 마크를 이렇게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면 좋대요. 캠을 일단 흑백을 다 올리고 이쪽 흡기 쪽은 스프로켓에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체인이 흡기에만 걸려서 체인 스프로켓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타이밍은 요 상태로 조립해야 돼요. 여기 두 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리셋돼요. 캡볼트 조이는 공간이 안에가 막혀있는 케이스는 여기다 오일을 뿌리면 안 되는데 얘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뿌려도 돼요. 막혀있는 타입은 뿌리면 안 되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부서져요. 유체는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2 흡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 뒤집어 낄 수 없어요. 이거는 끼워지지도 않고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5번 위에 타이밍을 맞추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으니까. 타이밍을 보려면 여기
안 보이네. 여기 플라이휠을 끼고 이 구멍에 타겟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이 플라이휠을 끼우기 전에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크랑크샤프트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에 엔진 안에 보이는 구조, 이런 구조라면 그 크랑크 앵글 센서의 타겟 빼먹으면 시동을 못 걸어요. 다시 미션을 내려야 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할 수 있고, 플라이휠이 볼트에 로케이트를 꼭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요 사이에서 오일이 새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팩토리에서도 기존에도 로케이트를 발라서 출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스페셜 툴, 타이밍 툴, 얘를 이쪽에서 띄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맞으면 타이밍이 정확한 거예요. 자, 이제 일단 타이밍 체인을 끌어올리고 아래쪽 타이밍을 맞췄으니까 이 스프로켓, 이놈 잘 망가지는 부품이에요. 앞뒤가 없어요. 앞과 뒤가 통일해요. 타이밍 마크 그런 거 따위는 없어요. 또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타이밍을, 타이밍 맞으면 볼트가 이렇게 세 개가 돼요. 조일 수 있게 다. 근데 이걸 맞출 때 조이는 구멍이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 정도쯤에 이렇게 벌리게 이렇게 하고, 볼트 이놈은 풀리면 안 되는 거라 록타이트, 이놈 풀리면 지금까지 작업한 거 다 리셋돼요. 걸다가 여기 빠뜨리면 안 돼요. 이제 다시 뜯어야 돼. 오씨, 이거 같은 거야. 요렇게 생긴다. 이놈이 이 은행이에요. 여기 딱 대기쪽 캠샤프트에 딱 고정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일자로 맞으면 캠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이면 안 되고 장력이 맞는 상태에서 조여야 되니까. 자, 이거 요즘에 이 N47 엔진 리콜했던 텐셔너예요. 이것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일단은 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장력을 맞춰줘야 돼요. 조이면 밀려가 나가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돌아가겠죠. 이거 다치결은 어느 정도 해놓고 깔깔이로 하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 나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다 조였어요. 타이밍 맞고, 여기도 맞고, 텐션으로도 꼈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조여야죠. 이거 안 조이면 큰일 나요. 아, 토크가 안 맞나 했더니 이게 부러지기 직전이었네요. 아, 큰일 났네.